안녕하세요. 인터파크 라이브 홈쇼핑 그리고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저는 임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인터파크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또 처음이니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또 진짜 무장한 각오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네. 환영의 의미 또 우리 다시 돌아오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만큼 정말 활력 있고 네. 우리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입니다. 보테가 모르데 크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이 이제 보테가 베르데라는 네. 거는 이제 이 화장품 브랜드, 그러니까 이 화장품의 회사의 이제 명칭이고 그렇죠. 이름이고, 네. 이 화장품이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라 오디너리아. 아, 좋습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스트라 어때요? 스트라. 좋습니다. 스트라로 하죠. 스트라. 네. 스트라 크림으로 할까요? 네,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막 춥기도 춥지만은 네. 되게 건조하잖아요. 몹시 건조합니다. 지금 사실 건조하죠. 우리 실내도 건조하고 엄청 건조하고 이제 히터를 틀기 때문에 워낙에 건조합니다. 그렇죠. 또 저는 또 워낙 건성이라 가지고 네네. 뭐 살짝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네. 아니면 크림 발라도 잠깐 나가면은 그냥 이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발라주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 피부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무겁죠. 무거워지는군요. 숨막히죠. 숨막힙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고 점점 더 처지고. 네, 그러면은 지칩니까? 네. 이쁘지도 않고. 네. 뭐 어디 소개팅 나가도 피부빨이 안 났죠. 화장도 안 먹고. 네, 그럼요. 그렇구나. 제 피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촉촉합니다. 탱탱하시고요. 아, 왜냐면. 네, 투명하시네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잡고 나서 네. 요 제품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이제 써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낮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저녁에 이제 탄력 크림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나이트 크림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네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말 보습이며 뭐 탄력이며.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일 만에 솔직히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진 않지만 네.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얼굴에 뭐 기미가 끼고 이렇게 네네. 축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듯 임상실험을 또 거쳤잖아요. 임상실험 네. 얘기가 또 금방 나왔는데 그냥 일주일 써보셨기 때문에 일주일만큼 해서 내가 큰 효과를 바로 볼 수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도 확실하게 달라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저희가 한 달 동안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에도 네네. 눈에 띄게 우리 안티에이지 효과 그리고 피부 탄력 효과 거기다가 진피층이 늘어났다 이거는 콜라겐이 꽉꽉 채워졌다라는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홈쇼핑이나 네. 일반 홈쇼핑에서 막 이렇게 쇼스들이 막 말하는 거를 듣고 아우 제가 그냥 판매를 하려고 그냥 많이 팔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겠지.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이거는 임상 실험에서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크림이요. 어디서 네. 나왔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동네 뒷동네 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네. 뭘 식물을 뭐 뿌리 채 뽑아가지고 이거를 뭐 추출물을 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자연 재해가 없는 정말 공기가 너무 깨끗한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정말 그 공기 깨끗한 지역에서 나온 식물들 정말 오염이 되지 않은 식물들의 그 추출물을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인 거예요. 무려 300가지 이상의 자연주의 제품을 넣었다고 하는데 300가지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합니다. 저기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느낄 수 있었어. 네네. 왜냐면은 딱 손등 이렇게 바르는 순간 왜 일반적인 그런 왜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향이 막 좋은 크림들도 많지. 얘는요 사실은 크림 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어떤 냄새가 나냐. 네네. 정말 왜 산삼뿌리 뭐 우리 진짜 몸에 좋다는 그런 산초 왜 약초들 있죠. 네네. 그런 냄새 그냥 그런 건강한 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싱그러운 풀냄새가 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거 넣지 않고 그렇죠. 그 좋은 걸 그냥 그대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여러분께서 크림을 발라보실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바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탄력, 그러니까 되게 탱탱하다는 거. 네?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하루만 안 발라도 그 다음날 이제 활동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 왜 이래? 그러니까 왜? 네. 왜요? 이뻐?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칙칙하냐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